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또 오토바이 영상, 오토바이 타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지금 곧 어두워지는데 시원하게 한 바퀴 달리려고 지금 나가보려고 합니다. 안전장구를 확실하게. 사실 이 안전장구 이 차는 게 굉장히 진짜 귀찮긴 해요. 근데 만에 하나 0.1%라도 내가 위험한 순간에 최소한의 저를 보호해 줄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에 안전장구는 양보할 순 없습니다. 절대 귀차니즘과 타협하지 마세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티어도 찼어요. 내가 확 당겨주면은 에어백처럼 확 부풀어옵니다. 신발도 항상 롱부츠. 다리가 안 올라가네. 이 제가 입은 이 바람막이가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정말 바람을 잘 막아줘요. 그래서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권인데도 이걸 입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땀이 쏟아질 정도입니다. 리터 그 바이크를 타려면은 이게 좀 그래요. 네. 굉장히 준비하는데 좀 아무리 빨리 해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오래 걸립니다. 이거 세차해야 되는데 요새 제가 좀 소홀리했어요. 세차 한번 해줘야겠어요, 진짜. 아, 진짜 오랫동안 세웠는데 시동 어디? 오, 일발! 일발 시동! 역시 바이크는 일제, 남자는 가와사키. 이게 제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2,300km 탔어요. 다리가 짧아서 큰거 타는 사람들은 다리가 좀 길어야 되는데 다리가 길고 키가 커야 확실히 짜세가 나는 것 바이크를 차고 타지만 땡기는 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정말 시원시원하니 좋습니다. 한 번씩 타면은 진짜 스트레스가 풀려요. 정말 최고입니다. 오토바이 박정수. 신용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노란색 노즐을 연료 주입구에 주시고 기름을 넣어주세요. 자, 가봅시다. 지금 어두워지기 때문에 저기 모항 쪽에 가면은 짧은 코너를 조금 탈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코너를 잘 타는 건 아닌데 한번 슬쩍 타볼게요. 내가 오알봇이라 오토바이를 잘 몰라서 뭐 해드릴 말씀이 없네. 열심히 타겠습니다.
아 무서워. 존나 무서워. 더 이상 못 넣겠다. 왠지 바닥에 모래랑 기름이 깔리는 것 같아요. 네? 못 넣겠어요. 오, 기름 있는 것 같아. 바닥이 왜 이렇게 반질반질하지? 아, 기름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지금 바닥을 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바닥은 좀 왠지 잘 미끌릴 것 같아요. 여기가 모항 해수욕장입니다. 모항. 커브! 샷 커브! 아 왠지 미끌릴 것 같아. 지구백이 굉장히 그 시선만 가고 싶을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눕는 바이크인데 오 겁나요. 커브를 안 타봐서 그렇고 굳이 잡아줄 것 같아. 아 정말 예전에 250cc 타고 타던 걸 생각하면은 정말 힘이 없어요. 전혀 힘이 딸리지 않고 예전에 290cc로 이 정도 언덕을 올라가려고 해도 한 계속 땡기고 있어도 60km? 70km? 지금은 아우 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아주 엄청난 파워의 차이입니다. 정말 땡기는 맛이 있어요. 이런 코너가 좀 재밌긴 하네. 근데 저는 프로 직발로 뚫고라. 네, 자 지금 여기는 모항입니다. 모항 교포에서 모항 쪽으로 해서 곰소 가는 그 길인데 누가 여기 코너 타기 괜찮다 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사고들도 많이 났네. 아직도 근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기아가 부드럽게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잘 못 넣는 걸 수도 있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드럽게 1단, 2단, 3단, 4단 감속이 과속이 돼야 되는데 탁탁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저는 이런 언덕에서도 땡기는 대로 내가 달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최고. 아 저...
48 이거는 살고 싶지 않은 평생 함께 하고 싶은 바이크입니다. 모르겠어요. 또 금방 기변병이 와서 기변할지도 모르는, 정말 그 봄부터 해가지고 겨울 시즌 끝나기 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는 코스입니다. 우리 동네가 뭐 골드윙, 할리, 뭐 어드벤처, 아직도 겨울인데 벌레가 부딪히네. 벌레들도 겨울 패딩 입었나? 와, 뻥 뚫린다, 뻥 뚫려. 진짜 많이 쳤다. 원래 물이 이렇게까지 많이 차는 곳이 아닌데. 원래 여름엔요 이쪽 라인으로 물이 전부 빠져 있어요. 물이 여기 가운데만 깊어서 여기만 고여 있는데
와, 저기까지 다 찼네. 물 진짜 많이 찼네. 두 마리로는 네 마리 커브가 이길 수가 없어.